인터넷 해제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G 상담을 하기 전에 제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시청자분의 도움을 받아 대본을 짜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는데요.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상급자분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를 감안한 것이 위약금 해지 50%다.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는가 물었습니다. 하지만 없다고 하였습니다. 위약금 해지하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위약금 해지 안 하고 그대로 이용하는 것보다 위약금 해지 비용이 더 높았다는 점입니다. 결과적으로 50% 할인을 안 받았다면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더 쌌다는 얘기지요. 결론적으로 50% 18만원 정도 장비 해수 포함해가지고 결과가 났습니다.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답답한 점도 있고 다 상담사분도 그렇고 다 고충이 있지 않겠습니까? 고맙습니다. 오케이.